잘 끝내서 집에 빨리 가서 자고 빵빵빵 만들어. 요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네 계속 네 여기는 막퉁 뮤직 아카데미 또 미스터 추 승엽 형의 학원입니다. 오늘 저는 음악적으로 가방 끈 자체가 없는데 저를 특강을 부탁하셔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썰을 풀러 저도 철학과 나와가지고 가방 끈을 선생님 그래요? 근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? 난 그 너무 잘하잖아. 아, 너무 삶이니까 너무 삶이니까 잘하시네. 포로코는 줄 몰랐어? 네. 형은 언제 시작했어? 사실 그때 음악 시작한 게 따로 있는데 하긴 형 시대는 또 다르지. 근데 전보다 확실히 방송 타더니 막 잘 남겨. 그냥 오자마자 저 이거 찍고 셀카 바로 찍고 아예 그냥 기록이 약간 모욕했어요 지금. 나는 이 사람한테 저걸 못 남겨버렸거든. 아 또 밥 지금 얘기 나오자마자 싸요 바로 지금. 일단 추추단 통 넣어주고. 아 알겠어. 추추 유로예요 우로예요. 추추단 수화사면 해버리고. 아무튼 그 수지 쪽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오셔서 많은 수업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 지금 보시다시피 어제 새벽 딱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일어났는데 목이 갔더라고요. 진짜.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근데 이럴 줄 알고 약간 좀 들 노래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왔는데 아 근데 내일 촬영이 지금 좀 걱정이네요. 내일 아침부터 촬영인데 내일 그 싱어게인 스피노프 촬영을 해요. 근데 이제 유명 가수단과 시민 심사위원단인가? 아무튼 제목은 좀 모른 편인데 아무튼 인천에 가서 이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. 근데 형은 이제 결승 멤버니까 나오시고 저는 이제 제가 게스트로 나가는데 게스트 값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무튼 형하고 잘 끝내서 집에 빨리 가서 자고 내일 회복되길 바라야죠. 초점은 저 뒤에 분한테 있었어요. 아 그쵸. 그럴 줄 알고 그냥 얘기만 했어. 아니 근데 진짜 그때 우리 막 녹화 기다릴 때는 어우 저 시끄럽다고 막 옆에서 계속 뚱뚱해 있고 왜냐면 그 3라운드 때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. 근데 일단 이 형은 저랑 그걸 하는 것보다 저 옆에 대기를 하는 게 더 싫어하더라. 저기 그 저분들도 한번 찍어주세요. 저 박창경. 승엽이 형 형수님과 처제님이라고 하십니다. 지금 지쳐 보이시는데 항상 이래요. 근데 지금 어제 저희가 합주했거든요. 투어 합주했는데 다들 진짜 지금 몸이 막 3개여도 모자랄 판이더라고. 다 그래가지고 좀 지친 가운데 좋은 에너지를 잘 내야 되지 않을까. 아 사진 찍어요. 사진. 아니. 사진. 사진. 나 끝나고. 아 열심히 해야죠. 가르쳐주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래를 안 하니까 물 줄까? 아, 따뜻한 주면. 아 그것도 괜찮아. 아 근데 나는 내일 그 형이랑 고음 대결한다 진짜 갈 것 같거든. 그 뭔지 모르겠어. 한명 반짝이. 그 뭐 아세요? 뭐예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안녕 클레어 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하고 키를 올리는 거예요. 아, 안녕 한 키씩 계속 올라가. 근데 거기서 막 두 키 세 키 이렇게 뛰어넘어도 되고. 나도 뭐 아니면 난 그거를 위반하니까 계속 안 되잖아. 와 형이? 와 그래서 게임을 해가지고 황 단 왕반빵 안 돼. 근데 말하지 말고 좀 쉬어. 나도 근데 이런 사람 필요해요. 녹화 때도 형이 많이 해줬어. 저는 진짜 키를 F예요? G예요? 좀 낮춰주셔도 돼요. G로 낮춰서 G 플랫으로 할게요. 아싸.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.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은은한 달빛이 감싸주어도
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. 향긋한 그대의 머리결만이 포근히 감싸주는 것. 그대여 안녕 이란 말은 말아요. 사랑의 눈빛 만을 주세요. 아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파. 예 여기까지. 저는 아 당연히 저는 형 1라운드 때부터 제가 형 무대 때 기립을 한 세네 번 했거든요. 방송엔 아예 안 나왔는데 저는 너무 편곡적으로나 이런 것도 너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제가 뮤지션으로서 너 안 가면은 계속 떠들겠다. 너 안 되겠다. 아 이제 저 밥 먹으러 가려고. 아니 이제 특강을 제가 한다니까 이삭 형이 떠날래. 수능이 뭐 특강 뭐 하고 있나? 네 농담한 건데 친해서. 지금 그냥 지금도 힘들어. 앉았는데도 힘들어. 아 이게 너무 재밌어. 여기는 계속 즐겁고 여기 계속 힘들어. 근데 정현 씨가 너무 잘 보셨다. 그 아 중에 제일 따뜻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데 너무 이게 바로 이해됐어요. 오늘 어게인 앤 어게인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여기는 아츠스테이라는 공간이고요. 오늘 성산 2호점입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아샤트리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성규 아샤트리입니다. 이거 얼굴 봤다 되게. 그 얼굴을? 성함을 얘기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샤트리 방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트 문주입니다. 뭘 들고 계신 거죠? 이건 이제 육포랑 김부각인데요. 이건 출연료로. 아, 출연료로. 네. 대표님 저희 몇년 계약이죠? 9시간. 그치, 근데 앉고 나서 다리가 대롱거리기 싫은 거야.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너무 주저앉았구나 생각은 했어요. 근데 사실 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. 너 네. 포즈를 포기했구나. 포즈를 포기했지. 그래서 아 이렇게 앉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노래를 못하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냥 푸근히 앉지 소파처럼. 이거 뭐야 부분도 주시라고 보는데. 장사하세요? 아 이거 우리 동네 시장에서 파는 건데 아, 이게 근데, 엄청 맛있어. 맛있겠다. 이따가 딱 끝나고 이따 먹고 있고 또 끝나고 싶어. 꼬리먹방 원래 재밌어가지고 평소 바이브가 원래 잘 맞고 재밌어요. 그래서 특별히 뭔가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되게 재밌어요. 안상 깊은 썰. 첫인상. 저분은 대기실에서 수다를 저렇게 하시는데 무대를 어떻게 하시지? 이게 걱정밖에 사실 안 들었어. 목 상태 걱정. 네.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환호해 주시고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계시고 제가 거의 이쪽에 앉았는데 저기 앉으셨었거든요. 다 들려요.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가 다 들려요. 또 폼이 크시니까. 또 크시니까. 어떻게 무대를 하시려고. 왜냐면 저희가 1라운드는 3일 동안 내내 촬영을 했어요. 연달아 3일을. 3일을 그런 분이셨다. 네. 계속 네. 야 지금 어때? 지금은 괜찮아? 지금까지요? 지금까지 좋아요. 그럼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부르는 거고 또 여기가 이제 내가 옆에 두 분이긴 하고 근데 이제 맞아요. 여기는 최애인 거 꼬리 오빠의 부인 지금은 잠시 임지수의 부인 전화 때 이럴 때 떠들지 언제 떠들겠어. 지금 오디오 빈 거 보이시나요? 꼬리오빠가 이런 존재인지 없으면 바로 조용해져요. 하지만 오잖아요? 오디오가 빌 틈이 없습니다. 칭찬이자 아, 칭찬이에요. 아, 칭찬이에요. 꼬리는 어떤 분이신가요? 꼬리오빠는 분위기 메이커 전재고 MBTI를 몰라도 파워 2인게 보이지 않으시고 그 MBTI 2인이에요. 맞아요. 2인이 벌써 1m라고? 우리가 체격이 45%밖에 있는 거 같아. 어디 갈까? 어디 갈까? 신조이? 어디 갈까? 신조이? 아, 아빠 갈 거야. 아빠 갈 거야.
Enjoy. 아, 감사합니다.